마켓 무버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방위산업 업계에는 전시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폴란드에서 방산 세일즈의 큰 판을 여는 MSPO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MSPO란 동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데요. 현지 시간 9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올해는 전 세계 35개국 800여 개 업체가 참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기업 현대로템의 폴란드향 K2 전차 잔여 계약 체결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의 경우에는 워낙에 국내 방산 업계에서 큰 손 중 하나인데다가 이번 전시회가 워낙에 큰 관심을 받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힘을 제대로 싣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 좀 살펴보시면 먼저 한국항공우주가 KF-21 전투기를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한화시스템도 함정통합 전투체계를 선보이고요. S&T 다이내믹스는 궤도 차량용 변속기를 전시합니다. 기아의 경우에도 수소, 군용차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한화오션은 장보고3라는 잠수함을 내놓습니다. 업계들 중에서 잠수함을 내놓는 건 한화오션이 유일한데요. 이 잠수함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왜냐하면 폴란드에서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가 세 척의 잠수함을 수주하면서 해군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면서 한화오션이 장보고3를 전시하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 독일 기업들과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장보고3 같은 경우에는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SLBM 등 발사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탑재됐고요. 최대 3주간 잠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 리튬이온 ESS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최대 3주간 잠항이 가능하고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특히나 한화오션은 자체 MRO, 유지보수 정 장비 기술의 현지화를 검토하고 있어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리고 있는 MSPO 이외에도 계속해서 하반기에 방산 모멘텀 이어집니다. 국제 주요 방산 전시회 일정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호주 랜드포스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에이데스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미국에서도 10월 달에 또 전시회가 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시회들 역시 무게감 있는 전시회들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삼성생명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10만 2천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0만 원대 넘어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생명에 대한 뭐 이야기, 전략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지금 이제 지수 움직임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문제라든가 기관 같은 게 오늘도 뭐 시장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쪽도 마찬가지고 현물 쪽도 마찬가지고 좀 매도에 좀 더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뭐 그러다 보니까 IT 쪽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의 또 밸류 관련된 지수가 이번 9월 달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정확한 날짜는 뭐 픽스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수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될 거예요. 지수가 두 가지가 발표되면 자,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뭐 또 자산운용사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뭐 ETF, ETN 상품들을 좀 만들어내겠죠. 뭐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면 또 판매할 거고 판매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간접 투자 자금들이 좀 들어올 거고 간접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면 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저 강력한 패시브 자금이 형성된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특히나 하방으로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봐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 지주도 있고 뭐 신한 지주도 있고 지금 이제 뭐 많은 뭐 금융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보험회사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보험회사 중에서 국내 1위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삼성생명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생명이 지금 현재 뭐 PBR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0.48배 정도 됩니다. 자, 거기에다 ROE가 5.9 정도 보여주고 있고 퍼가 11배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좀 무난하고 충분히 밸류업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잘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3.6%나 강한 상승, 3.6% 오늘 강한 상승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와 기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매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오히려 지금 이럴 때 기회를 잡고 대응해봐야 될 때 업종과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좀 밸류업 쪽이라고 좀 보고 있고 밸류업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오늘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들 좀 기대하시고 계속 좀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시장에서의 모멘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 현재 투자 의견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보험사 가운데서도 삼성생명 탑픽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DK락입니다. 오늘 8,7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현재 구간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DK락은 제가 이제 지난 7월 말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뭐 일단 뭐 이 피팅 밸브 제조 업체들, 뭐 태각이나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 DK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조선, 해양, 원자력, 화력, 발전 뭐 수소용 자동차 아니면 해외 정유 시설 대형 플랜트 똑같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부각을 받지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뒤늦게라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뭐 엑소 모빌부터 다우 그리고 가스프롬 그리고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지금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체코뿐만 아니라 뭐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등 이 원전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이제 미국 기계 기술자 협회로부터 이 원자력 발전 주기기자재 제작 인증서인 N과 부품 생산 자격인 NPT를 또 유일하게 획득을 한 그런 회사이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 이탈리아 법인을 통해서 이 대형 밸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밸브가 이 아랍에미리트 쪽에 그 북부 페르시아만 헤일과 가시아 지역의 가스전, 그 지역 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왕골에 관련 이슈로도 충분히 이제 가스전 개발 쪽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낮춰나가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저번에 이제 시장이 한번 하락한 이후 좀 계속적인 이제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8,400원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 보시고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한 만 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DK락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3% 이상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5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13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클래시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워낙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의료기기 쪽이라든가 아니면 미용기기 쪽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의료기기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미용기기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리프팅 의료기기 뭐 슈링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사이즈라든가 클라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의료기기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볼류머라고 해가지고 네. 뭐 지금 이제 모노폴리 RF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미국에 있는 이제 피부 미용 시장을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영업 마진율이 높을 때는 좀 50%가 좀 넘어갈 때도 있고요. 좀 적게 나온다 싶으면은 뭐 48% 정도, 47% 정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 엄청난 뭐 영업이익이 그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뭐 엄청난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화장품보다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 오히려 좀 멀티플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멀티플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래시스, 뭐 지금 이제 뭐 보게 되면 이제 비올도 있고, 그리고 원택도 있고, 뭐 제시스 메디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클래시스가 좀 더 탑픽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비올도 그렇고, 다들 지금 현재 하향 조정 받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좀 잠깐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자, 비올 같은 경우에도 좀 보게 되면 계속 좀 조정 받는 분위기였어요. 두 달 동안 조정 받다가 오늘 오랜만에 21평선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조금만 더 형성된다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뭐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뭐 주가 움직임들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원택 같은 경우에도, 자, 원택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올해도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자,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정 분위기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어떤 반등이 되었든 간에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22평선을 좀 올라타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원택 또한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그래서 클래시스가 더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계속 매출도 계속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 캐시가 상당히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클래시스 지금 이제 3.18% 정도 보여주고 있고 이평성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정별화되어 있는 흐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피 움직임 아니냐 지금 행복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러네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충분히 전 고점 부근을 좀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들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5만 5천을 돌파해서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다시 새로운 레코드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클래시스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전의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